크라운하고 임플란트를 세개 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치아보험 한두 개 가지고는 병원비 택도 없는데요. 그럼 치아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병원비 충당이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 치아는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치과 치료를 받으면 목돈이 나간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서 목돈을 막고자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취급하는 세 군데 회사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라면 개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는 50% 보장이 되며 M사만 유일하게 1년 이후에 100%, 즉 100만 원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보험 하나만 가입했다면 1년 이후에 M사 같은 경우 100만 원만 지급이 되고요. 1년 미만 시에는 50만 원이죠. M사 외에는 모든 회사가 2년 미만 시에는 50%만 주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세팅 시 2년 미만 시에는 50만 원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아보험을 하나 혹은 두 개를 중복해서 가입해봤자 2년 미만 시에는 5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에서 견적받은 그런 병원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치아보험을 아무리 가입해봤자 결국에는 본인 돈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개 정도 가입했으면 납입 보험료 대비 보상받을 금액으로 병원비를 쓰면 되겠지만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 크라운을 한두 개 정도 하고 자잘한 치아까지 치료를 받거나 혹은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결국에는 납입한 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한 금액이 비슷하거나 본인 부담금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크라운과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추세에서 크라운 같은 경우 신경치료를 마친 후에 우리 이빨을 덮어 씌워야 되는데 과정과 위치에 따라서 크라운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앞니 같은 경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많이 하게 되며 크라운 중 가장 강도가 세고 오래가지만 특유의 색상 때문에 어금니 부위에 주로 많이 하는 메탈 크라운 강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라믹 크라운 같은 경우는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메탈 크라운을 배치하는 것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메탈 크라운이 오히려 좀더 많이 하는 추세고요. 크라운의 비용은 통상 40에서 50, 많게는 300까지 들 수도 있는데요. 크라운 배치에 필요한 다른 치과 치료를 제외한 크라운만의 가격입니다. 크라운 시술 전 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크라운 비용에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추가가 되며 거기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면 80 혹은 200까지 추가를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은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흔히 일반 병원에서는 80만 원 혹은 100만 원까지 통상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만 약간의 의료 장비가 좋고 혹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하게 된다면 200에서 300 정도는 훌쩍 넘는다는 거죠. 솔직히 원가 자재는 얼마 안 되지만 치료비가 여러 사업비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비급여 치료로서 치과마다 조금씩 비용이 다르게 측정되지만 국내 제조사 같은 경우는 한 개당 70만 원에 100만 원 정도 산출이 되고요. 수입사 같은 경우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지만 요즘에는 국내산 제품도 해외에 못지않게 매우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수입사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각 병원마다 천차만별 다르지만 임플란트 원가 자재나 혹은 치료 기법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비교를 견적받아 가장 저렴한 곳으로 병원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크라운 두개 정도, 임플란트 두개 정도 치료를 받는다면 거기다가 잇몸뼈가 안 좋아서 치조골 뼈 이식까지 하게 된다면 병원비가 500이나 700만 원 훌쩍 넘게 되는 거죠. 제 말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이후 혹은 2년 이후에 치아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대출은 계획 있게 광고처럼 치아도 계획 있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 군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두 개도 약간 부족하죠. 두 개에서 세개 혹은 네개 정도 꽉꽉 채워서 임플란트는 400만 원, 보존치료, 즉 크라운은 100에서 140 정도를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왕이 추천하는 플랜은 내가 보존치료, 크라운과 자잘한 치료 위주로 할 것인가, 혹은 발치 후 임플란트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실속형으로 가입할지, 혹은 종합형으로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같이 가입을 할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목돈 나갈 것을 준비해서
잘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 겁니다. 많이 가입하는 메르츠와 삼성, AIG, 라이나톤으로 업계 누적 보전치료 80에서 100 혹은 보전치료 400까지 꽉꽉 준비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1년 혹은 2년 후에 내가 크라운과 임플란트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준비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나중에 목돈 깨질 일이 없이 보험료와 그리고 보험금에서 나온 금액으로 병원비와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신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